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오, 레이너는 풍부한 가스 쪽 멀티를 가져갑니다. 이 선수가 저거대 저거전에서도 그랬고 풍부한 가스 멀티를 참 좋아하죠. 그러면서 공포폭기 우수한 광력을 지닌 프로토스는 지금 공포폭기를 뽑고 있다는 사실을 저그 저글링한테 알려줬고요. 시간 축복까지 썼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저기서 취소하고 다시 뽑는 거는 굉장히 그 손해입니다. 공포폭기를 연달아서 찍는 빌드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김준호가 오랜만에 꺼내 듭니다. 추가 멀티 늘리고 있는 김준호, 앞마당 쪽에 가스도 올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 공호까지. 와,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이런 경기를 중계해 봅니다. 고프기가 무려 세 마리. 오, 사독을 괜히 와서 하나 먹히겠는데요. 저 난다요. 근데 뭐 저글링도 한 6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 교환한 거죠. 불멸자도 찍고요. 공호폭기 4기는 멀리 돌아가는데 저글링이 봤을 겁니다. 나는 몰래 숨겨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를 바로 노린다고? 여기 되나요? 이거 맞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되나요? 이거 된다고? 야, 3기? 잠깐, 3기 써서 날리는 거 이득인가? 모르겠다. 돈으로는 토스가 손해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이게 저 많은 일꾼이 총 22개 아닙니까? 광물 캐는 거 16개, 그리고 가스 캐는 거 6개에서 22개인데 걔네들이 일자리가 당분간 없어진 점, 그런 걸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다. 이제 우주 모함으로 갑니다. 정말 심플한 김준호가 이런 플레이 정말 안 했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딱 전역했을 시즌에 이 메타였는데 이 메타일 때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이 메타가 없어지는 패치 이후부터 본인만의 그런 전략 전술을 개발해서 잘해줬단 말이죠. 뮤탈. 아, 둥지탑 깼을 때 뮤탈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까요? 아예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일꾼 좀 상합니다. 우주 모함은 못 잡고요. 저걸링 이라시아의 맛에. 오, 너무 시원하고 깔끔하게 들어가서 이거 일꾼 타격 많이 받겠는데요. 본진 일꾼 6기 이 정도면 그나마 나은 그런 스코어. 뮤탈리스크부터 하고 들고요. 이쪽에 광자포 없는 거 저걸링을 봤기 때문에 또 히트 칩니다. 야, 애결 가나요? 야, 너무 저거 분위기인데. 그래서 우주모함 오게 만들고 허리를 살처럼 휘어보려고 했지만 일단 보호막 전소 때문에 뒤로 빠지고요. 근데 레이너가 이제 후반 너프가 있어요. 캐릭터마다 다 성능 스킬샷이 다 다르잖아요. 레이너라는 선수의 단점은 후반 가면은 오히려 이런 마법 유닛의 활용도가 조금 아쉬워지기 때문에 김준호가 200을 갖춘다? 그럼 몰라요. 인도충 굴리기. 근데 지금 타이밍 아직 김준호 200이 아닙니다. 든든하게 유닛이 잡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레이너가 포트옥을 지금 7동을 지었어요. 그 말은 이 타이밍에 못 끝낼 것 같다. 레이너가 200대 200을 가자는 거예요. 타락기, 뭐 저글링, 맹독충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200을 채워서 공격을 해봤어도 됐지만 그랬을 경우에 막히면 내가 진다 라고 판단한 거죠. 자, 김준호 이제 집정관도 찍히고요. 조합이 잘 갖춰집니다. 보통의 박용호 세라리 이런 경기를 하면은 저는 박용호 세라리 이기는 경기를 더 많이 보긴 했어요. 공생충 집어 던지면서 진균 적절하게 들어왔고요. 김준호 200이 고유기사 폭풍이 있는 200이 아니긴 하거든요. 타이밍이 200이긴 한데. 오, 타락기가 빨리 파고들. 왜 이렇게 늦게 파고들죠? 무리군주 다 잡히고 난 뒤 파고들면 밀리잖아요. 왜 이렇게 돌았지? 오, 무리군주 3개밖에 없거든요. 보자초스 라인 옮겨주고요. 레이너도 추가 멀티 일단 한 2시 쪽에다 늘려줬습니다. 방전사 홀드 컨트롤. 요즘에 갑자기 질럿 리버가 가지고 이걸 압박하는 모습. 다시 한번 무리군주. 근데 무리군주가 지금 나와봤자 4기거든요. 지상 힘이 너무 약해요.
그냥 전형적으로 무리군주를 잡 그, 확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우주모함을 다 잡아도 지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지상을 뭘로 막죠? 유닛 조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 무리군주 6개 다 잡히면 끝입니다. 근데 살리면 돼요. 또 살리면 네가 어쩔 건데 할 수 있거든요. 6개라도 든든합니다. 살리면은 아직 레이너 멀티 타격 안 입었습니다. 무리군주 2개 더 나오고 8개. 조합 이제 반대로 호수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지상이에요. 무리군주가 많아지는데 지상만 많으면은 안 좋거든요. 잠깐만요. 무리군주가 더 만들어지는데 그 타이밍에 들어갑니다. 이제 타락기 신경 쓰면 안 돼요. 김준호는 무리군주 어떻게든 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공이 없거든요. 김준호 레이너 무리군주 컨트롤 좋고요. 지금 광전사 대다수가 저거의 앞마당 가는데 접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 이쪽 좋습니다. 본진 여기 말고 본진 날아갔어. 본진 부하장 안 날아갔고 광전사 시안 끌고. 근데 레이너 아직 돈 많아요. 무리군주 타락기로 보였기. 무리군주 점사 다 점사 못할 것 같아. 타락기가 타락 이러면은 김준호 뭘로 때릴 수 있죠? 이제 전멸 눌렀습니다. 이제 전멸 눌렀어요. 무리군주 9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은 총 13개인가요? 공격 가면은 토스가 못 맞거든요. 이거 김준호 방송의 회장님이 나서서 전멸을 공짜로 지어줘도 추적자 나부랭이로 무리군주 대다수를 못 잡습니다. 이거 뭐야. 집중해야죠. 집중하면 저거가 잡을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애초에 근데 포토 지상군이 무리군주를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공을 한번 뺏기면은 답이 없긴 하거든요. 자, 이걸 뭘로 잡죠? 자, 광전사 돌렸는데 레이너 그것도 파악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애결. 야, 이번에 레이너가 오케이 나도 후반 좋아함. 포척 그리고 감염축 벗고 무리군주 가보자 했더니 판단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마법 유닛의 활용이 뭐 개쩔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김준호가 마법 유닛을 안 쓰고 타이밍 러시를 했기 때문에 마법 유닛을 개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레이너가 원래 잘하거든요. 마법 유닛을 안 써도 되는 레이너는 솔직히 뭐 저그 탑을 찍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그 탑이 뭐예요? 원탑 먹을 때도 있었죠. 야, 이거는 애교를 가길 텐데. 오늘 애견은 올리베이라 트리거는 완전 배제를 하는 게 맞죠. 올리베이라도 완전 좌졌고 이길 만한 그런 기회도 없었고 트리거도 마찬가지. 그럼 박용호 김준호 아니면 세랄레 또랄 또이는데 일단 김준호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준호도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김준호기 때문에 0.01%를 어떻게 뭐 살려볼 수도 있을까요? 이런 거! 잠깐만, 뭐야, 이거! 레이너 왜 이래? 뭐해? 이게 뭐야? 잠깐만요, 지금 지상군 어떻게 됐죠? 지상군? 이거 왜?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잡혀야 돼, 이거. 잠깐만, 지상군 어떻게 됐지? 밑에 6시 좀 보여주면 접어. 맹독충 다 광전사가 지금 본진 앞마당? 설마 아니겠죠? 불멸자 3기 든든하게 바퀴 때려주고 광전사가 부하장 점사를 했으면 날렸을 것 같은데. 나 괴멸총 하나 점사. 무리군주 또 만들고. 그래도 토스보다 저거가 훨씬 좋긴 하거든요. 이 부하장도 점사. 그러니까 이게 다 할기가 힘든 거야, 그쵸? 이제 앞마당이나 본진 부하장 점사했으면 다 날아갔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레이너도 지금 무리군주가 뒤따라오다가 잡히는 그런 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난잡한 경기에서는 어쩔 수 없어, 저런 것들. 여기 연결체 완성됐는데 저글링 갔는데 접어 너무 잔인해서 안 보여주나요? 가야죠, 보여줘야죠. 아드레날린 저글링. 하지만 지금 저글링 공인업밖에 안 돼 있고 프로토스는 공삼업이거든요? 그쪽 멀티 견제. 아드레날린 안 된 것 같은데 님들. 뱅고 치고 너무 느리지 않아? 이거 좀 몰라. 방금 주건이 박건이에서 김준호가 이득 얻어서 좀 더 봐야 돼요. 물론 정면 싸움하면은 김준호가 질 것 같은데 밑에 집전관 떨어뜨리면서 가나요? 앞전멸 되나요? 공삼업이기 때문에 한번 가나요? 밑에 집전관
떨어뜨렸고 힘으로 어 무리군주 컨트롤 끝까지. 아 무리군주 컨트롤 끝까지 하면은 진척 올링이 8시 털고 있고요. 광저사 놓고 역시 지상군을 안 되고 8시는 그래서 광저사 소환으로 막긴 막았습니다. 하, 이게 컨트롤만 하면은 무리군주가 절대로 지상군한테 안 먹혀요. 아까는 밑에 없었기 때문에 먹힌 거고. 아 레이너 저글링 움직임 좋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지상군만 쓰다 보니까 이제는 무리군주보다 가시 지옥으로 섞어주려고 하는 모습. 코스가 정면 멀티랑 8시 있는데 레이너 6시 이제 지어서 없는 거고 센터랑 2시 없습니다. 그러면은 코스가 멀티 두 군데 더 먹는 거거든요. 추가 멀티 늘리는데 레이너가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요. 035 추적자다 보니까 지금 지상군이 저글링 공이로밖에 안 돼 있거든요. 에지그랑 좀 도망가야 돼. 오 여기서 어 가시 지옥은 안 쌌죠 지금. 탑롤컨데? 추가 멀티 김준호가 계속 멀티를 먹으면서 돈으로 때려붙고 싶은데 레이너가 수비를 잘해줍니다. 여기 오히려 스탑롤커였으면 히트였을텐데 그쵸? 아 무리군주랑 가시지역이 더 멀리 있어 둘다. 어 움직임 싸움에서 레이너 좀 밀립니다. 그러면서 토스의 멀티 이따 치러 가는 무리군주? 가시지옥은 수비하고 무리군주만 가던가 무리군주는 수비하고 가시지옥만 가던가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기적같은 추적자의 전략소환으로 딱 뿅 하면서 와가지고 먹는 거 안 되나요? 여기까지 포기하고 막나요? 앞전면 어 몰라. 아 이제 알아. 이제 알아. 저기 건물 다 날아가는데 이거 맞나? 어? 김준호 12시 짓고 어 분열기? 여러분들 가시지옥이 분열기한테 취약합니다. 언제? 독사같은 사람이 없을 때. 살무석 없으면은 분열기한테 약해요. 어 적응형 발톱 업그레이드 안됐고 굴락 날아갔습니다. 잠복속도 느려요. 굴락 날아갔으면 무슨 말입니까? 독사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 뽑은 거밖에 없어요. 어어?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추적자 공사범이나 돼가지고 굉장히 셉니다. 역시 근데 무리군주는 진짜 지옥 같아요. 어 분열기 이쪽으로 무리군주가 7시로 빠진 거 봐고 분열기 분열기는 지금 가시지옥 잡아야 되거든요. 분열기가 가시지옥 못 잡고 이렇게 다 잡히면은 자 저 막타 못 날리면은 오오 어 앞전멸 점사 아 긁히는 거 아프고 오 잠깐만요. 아니 이거 움직임 싸움에서 힘들다. 야 김준호 12시 돌아가거든요. 희대의 게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선 캐리어 후 지상군. 아 이거 언제 다 따라갑니까. 지금은 가면고덩이보다는 솔직히 산란못이에요. 김준호 선수 궁지탑도 의미 없어요. 산란못 깨는 게 제일 나았는데 일단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 뭐라도 깨고 일단 살려야 되는 김준호. 어 전멸 빠졌거든요. 전략소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와 여기서 무리군주 내기. 잠깐만요. 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김준호도 자원 채취 일단 뭐 딴 데서 하고 있긴 해요. 김준호는 침착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농사를 계속 지내야 됩니다. 갑자기 벌어놓은 돈 다 로또에 박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앞전멸에서 그냥 무리군주 잡아보자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계속 돌려 깎아야 돼요. 무조건 앞전멸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불사조가 너무 늦게 나오는 모습. 레이너 이제 6시 다시 재건됐고요. 어 무리군주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거는 제일 좋은 건 그냥 여전히 엘리전 아닐까요? 안 싸우고 안 싸우고 엘리전에서 추적자 더 소환하고 멀티 다 날리면은 지금 보시면 저희는 보이잖아요. 저 저글링 38기랑 가시적 2기밖에 없어요. 무리군주 잡겠다. 엘리전 하는 척 무리군주 잡겠다. 오 12시 저글링. 야 이거 어떻게 끝나지? 그래 불사전 저기 타락기도 없는데 저거 때리러 가야지. 무리군주 때리러 가야 되는데. 어 저글링
0.1업밖에 안 됐지만 열일을 해주고 있어요. 27분에. 이거 내 출혈자로 앞전면에 다 못 잡을 텐데. 무건 업건이 좋아요. 무건도 0.2업 돼 있습니다. 토스 일꾼 20기, 저그 일꾼 48기. 아 이거 8시 9시 쯤 무리군 잡으려고 하다 추적자 상했고 그 와중에 12시 일꾼 다 털려가지고 후속이 안 나와요. 토스가 30분 경기 끝에 애결 가는 거는 너무 시청자 위주의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아시죠? 근근히 모았어요. 아 사업은 됐거든요. 사업은 됐어요. 가시지옥이 자 멀티 점사 움직임 싸움 한 12시도 날아갔어요. 접어 업적 안 보여줬는데 앞전면 이거 지지 나오겠네요. 이러면 앞전면 박는 순간 지지예요. 이야 이 경기가 엄청난 경기로 마무리로 되면서 애결로 가게 됩니다.